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 자, 모의고사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몇 번째죠? 3회죠, 3회. 우리 모의고사 3회 지금 풀고 있죠. 모의고사 3회가 지금 상관없는 그래프 파트예요. 상관없는 그래프. 자, 이 파트야. 지금 질문이 되려 10문제 중에 1번부터 질문이 지금 나왔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네. 본인 질문이 아니면은 지수사는 문제 풀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자. 문제는 뭐냐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정사각형 A점, 그 다음 B점, C점. 각 각도는 60도로 이루어졌고요. 이 안에 정사각형 하나가 내적해 있어요. 정사각형,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만 될까요? 네, 이런 그려볼게요. 이게 정사각형 내적해 있죠? 자, 극곡점이 얼마냐면 P점, 그 다음 Q점, 여기가 R점, 그 다음 S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네, B점하고 S점이 쭉 연결돼서, 네, 각도를 어디에 있냐면은, 유각을 세타각이라 불렀어. 됐죠? 이때 무슨 값을 구하고자 하냐면은, 자, 분모 쪽을 봤더니 코사인, 네,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값 각각 변경해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시계값을 먼저 풀어놓고 정리해놓고 푸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자, 보자. 자, 각 변환 한번 해볼게. 분모 쪽부터요. 기준선이 가로선이면 코사인이 같이 안 변해요. 그죠? 그대로 코사인 세타인데, 부호를 정할 필요가 있지. 자, 얘는 몇 3면이 되냐면, 파이에서 응각만큼, 예각만큼 갔으니까 2, 3면. 2, 3면의 코사인은 음수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인 파이에서 파이는 기준선이 가로선이니까 사인도 같이 안 변해요. 그죠? 네. 근데 각도가 몇 3면이냐면 파이에서 예각만큼 더 갔으니까 3, 3면이란 말이야. 3, 3면이면 사인은 음수죠. 그죠? 네, 이렇게요. 그럼 얘는 식을 정리해보면 코사인분의 뭐랑 같은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은 거지. 그럼 우리 상재관계에서 배웠지만 코사인분의 사인의 함수값이 뭐라 그랬지? 우서가 탄젠트 세타라고 했지. 그지? 탄젠트 세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식을 한번 이쪽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사각형이거든.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로 이루어졌죠.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좌우 왼쪽이 합동이 되는 거죠. 그죠? 합동. 여기도 30도, 60도. 자, 이런 식으로요. 길이는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와 해가지고 한번 식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자, 얘가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 차라리 2를 잡는 게 편하겠지? 2A, 그 다음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도 A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3A가 될 것이고, 그럼 이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루트 3A. 길이가 여기 같죠? 그럼 여기서 탄젠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직각사각형 BRS에서, 네, 비례식을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얘 탄젠트 세타 값이 뭘로 나옵니까? 밑변분의 높이 비율이니까, 얘 루트 3a에다가 a를 더한, 얘 루트 3 플러스 1a. 분의, 그 다음에 높이 값이 얼마다? 루트 3a다. 근데 a는 어차피 약분 된 거고요. 그죠? 네, 유리화해서 풀면 되는 거지. 분모가 뭐가 나옵니까? 얘 2분의,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얼마? 루트 3 마이너스를 해서 식 정리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정답이고, 아니면 이걸 전개해도 정답이고요. 2분의 3 빼기 루트 3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탄젠트 비율과 구하면 되겠다. 답이 얼마로 나왔니? 답이 3번으로 나왔다. 그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다. 정리해보세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37번이에요. 37번. 자, 37번 문제. 자,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는 꼭 집중하세요. 자, 이쪽은 지울게요. 지금 참고로, 얘들아, 이거 지금 녹화도 하고 있어요. 혹시, 수업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녹화도 해서 선생님이 그 링크 걸어가지고 다시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수업 중에 있었던 내용 다시 보고 싶으면은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페이지가 아니라 문제 번호 37번.
자, 함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자, fx 함수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6하고 마이너스 6이 나오는 6배 되어 있는 상관함수 사인 그래프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gx 함수 실험 뭐로 되어 있니? 4배가 되어 있죠? 최대 최소가 4하고 마이너스 4로 잡히겠다. 코사인 그래프야. 근데 주기가 좀 달라지는 그래프네. 예. 자,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써볼까요? 얘는 최대값이 6이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냐면은, 원래 주기, 기존 주기가 2파이였는데, x 앞에 양수 선이 붙어 있으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파이 주기가 나오는 거고, 자,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니? 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코사인 함수인데,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원래 기존 주기가 2파이였는데, x 앞에 양수 2가 있으니까, 얘는 파이라는 주기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죠? 예. 자, 문제에서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은 a점이라고 그런 거고, 자, 여기 앞에 있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 a,0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을 b점이라고 부른 거야. b,0. 이때 a범위도 나왔고, b범위도 나왔거든. 각의 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a는 양수긴 양수인데, 2분의 파이보다 왼쪽에 있는 각이고, 그 다음 b는 2분의 파이보다 큰데, 얘는 파이보다 작은 각에 위치해 있대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삼각형 ABP가 가질 수 있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예상해 봐야 될 것 같거든. 자, 일단 좌표 평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길게 한번 볼까요? 이게 X축이고,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물어봐. 주황색으로 한번 그릴게. 얘를 주황색으로 그릴게.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6이죠. 그 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됐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얘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 간격 하나 잡을게요. 얘가 3분의 2파이 선이죠. 그럼 여기서 모양이 한 번이 그려질 것이야.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이 뭐냐면 3분의 파이 선이죠. 네, 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짝 점선을 그려서 모양을, 네, 사인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지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그러면은 6분의 파이에서 정확하게 6이 나와, 그치? 같이. 그러면 모양이 0일 때 0이고, 6점일 때, 6분의 파일 때 1 나오고,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일 때 0 나오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야. 그치? 자, 이거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단복이에요. 그러면 한 칸만 더 그려볼까요? 파이선인가요? 자, 여기 파이선 한 번만 더 그릴게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더, 한 번 더 하니까 파이가. 그치? 예, 이렇게요. 그럼 여기 중점이니까 다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예, 6분의 몇이야? 5파이가 되겠다. 그치? 예. 요 선까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게끔 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모양이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자, 앞쪽에 있는 그래프, 요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가 뭐라고요? 예, y는 fx 그래프야. 이게 y, fx. 그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홍 어떤 게 눈에 잘 보일까? 이게 연두색이, 연두색이 그나마 잘 보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GX 그래프를 그릴게. 얘는 이제 최대 최소값이 4로 잡히죠. 최대 최소가 4하고 마이너스 4로 잡히겠다. 그지?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아, 모양이 파이에서 한번 나오는구나. 그치?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닌가요? 여기가, 그치?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은 2분의 파이죠, 여기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아니야. 예. 그럼 요 점을 정확하게 깨뜨죠. 요 지점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니까, 모양이, 여기서 모양이 한 번, 파이에서 모양이 한 번,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모양이 한번 나오겠다. 이렇게. 예. 잡아줄게요. 모양이 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치? 이게 코사인 그래프죠? 예. 아이고, 이거 최대가 6으로 나올 것 같네. 여기 윗부분 잘못 그렸다. 그치? 아이, 바보 같지? 4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치? 자, 여기를 좀 깨끗하게 지울게요. 여기서 지나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그치? 네, 이렇게. 이렇게 돼서 모양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 그죠? 이렇게. 모양이 한번 이렇게 끝나야 돼, 쓰이는 거, 그치? 자,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y는 gx 그래프야. 자, 이렇게 그렸어요. 네, 최대 최소, 그럼 4하고 마이너스 4를 잡혔고요, 그죠?
자, 문제에서 A점 H가 어디냐면 A값이 2분의 파이보다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A점이야. 여기가 라지 A점이에요. 그죠? 네. A점이 지금 3분의 파인 점에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연두색 그래프가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 점이 B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P점이 어디 위를 움직인다 그러냐면은 이 그래프, 지금 주황색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 그랬거든? 그러면 삼각형 ABQ의 최대값 구할 때, 자, 이 값의 최대를 구하려면 밑변이 현재 고정되어 있죠.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럼 높이가 가장 높을 때니까 어디를 보면 될까? 여기를 봐도 되는 거고 여기를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고 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죠? 여기를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를 봐도 되는 거고요. 높이는 일정하면은 밑변 일정한 상태 높이값이 같으면 넓이는 어차피 같으니까 여기를 P'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넓이의 최대값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AB변이고 그 다음 높이 H인데, 자, AB변은 좀 이따 구해볼게요. 높이 H는 뭐에 해당되는 걸까? 길이가 6이잖아, 6. 그럼 여기다 6만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럼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길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값,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는데, A점이 갖고 있는 좌표가 3분의 8이야. 그럼 B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예. B점의 좌표. 값이 0 나올 때인데, 예. 그럼 요 값이 0 나올 때야. 아, GX 함수 값이 0 나올 때야. 그쵸? 그럼 요 값이 4, 코사인 2X 일대요. 근데 양변 4로 나누면, 코사인 2X 값이 0일 때. 그러면 우리 기본 그래프에서, 요 각도가 몇 도일 때 0이었는지 잘 생각해봐. 요 값이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때 0이었죠? 그죠? 그럼 이때 x를 구해보면 x가 얼마 나오니까 4분의 파이가 나와. 4분의 파이면 여기 들어가지 못하죠. b의 값이 될 수가 얘는 없는 거야. 이건 b의 값이 될 수가 얘 없다. 그럼 여기 두 번째에서 2x가 a니까 x가 4분의 3파이 나오나요? 예, 이거는 b값이 가능한 거죠. 그죠? 요 점의 위치가 어디가 된다? 4분의 3파이가 된 거지. 그러면은 길이는 어떻게 뺀 거야? 4분의 3파이 요 점에서, 그지? 그 다음 3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4분의 3파이 빼기 얼마? 3분의 파이. 그 다음 높이는 그대로 6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값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는 그럼 약분하면 3이 될 거니까 3 곱하기 통분 해볼까요? 그럼 12분의 9파이에서 4파이 빼면 5파이. 그죠? 그러면 4분의 5파이라는 최대값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지금 4번으로 나와 있어요. 요 문제를 보면 뒤에 요 문제는 아까 비슷한 문제 있어. 그거랑 같이 예측해 보면 될 것 같아. 연관지어도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생각나 이해된 거죠? 자, 37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얘들아 지금 현강을 다 듣고 있죠? 자,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몇이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몇이야? 채팅창에 올려. 어차피 이거 안 올려갖고 엄청 됐다 혼나는 했는데. 오, 문제가 제일 먼저 올렸는데? 민우 13이야? 민우야, 이게 왜 13이야? 죽을래? 준혁 1, 2, 3이, 이게 123이 왜 나와? 채린이도 빨리 올려, 채린이. 시훈이. 아, 문제를 잘못 봤다고요? 문제야, 답 다시 수정해. 왜 이게 7이 나오냐? 자, 다음에 가볼게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이 함수 그래프 fx가 코사인의 함수 값인데 a 코사인 dx 더하기 c. 자, 이 값이 갖게 되는 최대값 맥시멈이 4라고 했어. 그 다음 주기가 얼마라냐면 파이라고 했어요. 그죠? 함수 값 3개 나왔다. 이거 우리 정석에 있던 문제랑 비슷해요.
30도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었을 때? 2분의 3이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조건 잘 봐. A값도 양수고 B값도 양수라고 했어. 주기를 먼저 따지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그치? 네, 주기 먼저 따져볼게요. 자, 주기 보자. 주기 코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원래 몇 파인데? 2파인데 X앞에 붙어있는 양수의 값이 얼마인가? B의 값인가? B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주기가 얼마가 나왔다? 예, 파이가 나왔다. 그죠?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예, 2가 나오는 거예요. 예, B의 값은 양수니까. 자, 그래서 FX식은 여기까지 정해질 것 같아요. FX는 A 곱하기 코사인 EX 더하기 C라는 값까지 정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정해줍니까? 아까 최대값, 함수값 두 개 그냥 아무거나 해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함수값, 아 저기 최대값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맥시멈은 얼마나 잡히니? 예, 앞에 붙어있는 A의 절대값 붙임값에다가 평행 이동시킨다 C. 항상 이런 습관을 가져라. 너네가 부호를 잘못 보고 뭐 프리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A는 양수니까 A 더하기 C. 그것이 최대값이 얼마가 나왔다? 4가 나왔다. 이거 그냥 1식으로 정할게. 그 다음 함수값 F 6분의 파이요. 6분의 파이면 30도 집어넣은 거니까 A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가 되고 플러스 C. 코사인 60도가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럼 식이 2분의 1A 더하기 C의 값. 그 함수값이 얼마가 나왔어? 예, 2분의 3이라는 함수값이 나왔어. 그럼 2식. 그럼 1식하고 2식 다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뺄까요? 1식에서 2식 빼볼까?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A가 나오고 그럼 4에서 2분의 3 빼면 얼마? 2분의 2, 4, 8. 2분의 5 나오겠다. 그치? 그럼 A는 5가 나오는 거고요. A 자리에 5 대입하면 C는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C 정해주면 된다. 그럼 A 더하기 2B에서 C를 빼봐라. A는 얼마고요? 자, 5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2배. 예, 2.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5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나오니? 10 나오겠죠, 10? 예,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치?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좀 이따가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자, 10분만 휴식이에요. 눌렀네요. 녹화 47번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으니까 괜찮죠? 예, 오케이. 자, 47번 녹화 버튼 안 눌렀네. 근데 아까 4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비슷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54번 문제네, 그지? 자, 54번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54번 예, 삼각형 ABP의 최대값 더하기. 자, 연결해서 바로 볼게요. 자, 함수 또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앞에 나온 함수를 fx 함수로 놓고 뒤에 나온 함수를 gx 함수로 놓을게. 예, 그게 좀 편하니까, 그지?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3x야. 자, 마이너스는 어차피 전체 함수 값을 대칭시킨 거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최대 최소의 영이 안 미쳐요, 그죠? 자, 요게 fx 함수고요. gx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로 볼게요. 얘는 4 곱하기 코사인 2x 더하기 4 곱하기 파이야. 자, 이쪽은 지워도 될까요? 자, 이때 마찬가지 요 첫 번째 그래프를 주황색, 두 번째 그래프를 연두색으로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래프의 자, 주기부터 먼저 따질까요?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이고 3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120도, 3분의 2파이. 아까랑 약간 비슷하게 나왔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x앞에 2가 붙어있으니까 자, 주기를 따져볼게요.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얘를 2로 나누면 얘는 파이, 그치? 예, 파이. 얘 대신에 이제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는 식이네, 그치?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나온 x좌표을 a,0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자, 여기를 b점이라고 부를까? 여기는 x좌표이 b가 나왔네, 그치? b,0이라고 했고요. 자, 범위도 나왔어요. 아까랑 똑같은 범위인 것 같은데. 자, A는 2분의 파이보다 작고 B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 그치?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가 될 수 있는 최대값. AB는 고정점이니까 높이가 제일 크게 나오도록 점에 앞에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래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Y축 여기를 F축 이렇게.
최대 최소값이 3하고 마이너스 3이 잡히니까 자 이거를 해볼까요? 자 얘가 3이에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는 주기가 아까 3분의 2 파이니까 120도 그렇지? 그러면은 파이까지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자 얘는 몇이요? 3분의 2 파이에요. 120도. 그럼 가운데가 3분의 8이요. 60도. 그치? 여기서 모양이 한 번이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봐봐. 마이너스가 만약에 안 붙어 있다면, 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죠? 그죠? 자, 한 칸만 더 잡을게요. 얘가 파이선이야. 그럼 3분의 파이만 간격만큼 계속 떨어져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주황색 그래프는, y 앞에 부호를 서로 반대로 한 거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했다?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시켰다.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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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요. 됐나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 a점에 잡혀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a점이네. a점 얼마? 3분의 8.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 얘는 함수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4 곱하기 플러스 9. 자, 2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x 더하기 얼마가 되면은 이게 8분의 8인가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기본형이 원래 4 곱하기 플러스 9 2x 그래프였는데 그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되면은 8분의 8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분의 8만큼. 그치?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알겠죠? 그럼 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아, 요 그래프요. 4 코사인 2x 그래프요. 얘는 주기가 여전히 파이에서 나온 거지. 그럼 모양이 원래 여기야. 파이고 가운데가 몇이냐? 여기가 가운데였나? 아, 여기가 점토냐? 더 있죠? 여기가 2분의 파이선이었네, 그치? 예. 그럼 모양이 여기서 한번 걸쳐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 꺾이고요, 그죠? 모양이 위에서 한번 꺾이죠. 근데 최대값, 최대값이 4네. 4를 또 최대값 잡아볼게요. 아이고, 여기를 4로 갈게. 얘가 4가 된 거고, 그 다음 밑에 여기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모양이 여기에서 이제 밑에 이렇게 잡힌 거네. 이런 식으로 잡힌 거네, 그치? 예. 여기를, 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요. 이런 그래프야. 이게 기본형이야. 그치? 그걸 x축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8분의 파이만큼. 그치? 8분의 파이만큼. 자, 그러면은, 자, 왼쪽으로 옮기기 전에 여기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 요점이 현재 기점의 위치거든? 기본형에서는 그거를 왼쪽으로 8분의 파이만큼 옮겨주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요점이 아까 뭐였더라? 2분의 파이였고 요점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몇이었지? 값을 또 구해야 되나? 값이 0 나오려면, 여기가 0 나오려면, 코사인 2x가 0일 때고, 그럼 2x가 몇일 때죠? 2분의 파이가 나오거나 2분의 3파이가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이때 0이니까. 예. 그럼 x는 몇이야? 이게 4분의 파이가 나오고, x가 이게 4분의 3파이가 나오면, 아, 아까 이거 4분의 3파이였구나. 얘가 원래 4분의 3파이였어요. 그죠? 이걸 왼쪽으로 8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8분의 파이만큼. 그럼 8분의 8이면 이게 8분의 몇이니까? 8분의 9파이니까? 그럼 왼쪽으로 좀 옮겨지는 걸까요? 예, 이 정도 옮기면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요. 그래프를 좀 그리기 힘든구나. 예, 이런 식으로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옮겨진 거죠. 그치? 예.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y는 gx 그래프. 그래서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부른 건 비점이라고 부른 거지. 비점은 결국에 좌표가 얼마가 된 거냐면은 원래 기존의 4분의 3파이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한 거다? 8분의 8만큼 간 거다. 그쵸? 이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8로 하니까 8분의 6, 8분의 5파이. 8분의 5파이 콤마 0인 점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 주황색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윗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A, B를 이렇게 딱 잡았으니까, 그치? 예.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수가 있는 거. 여기를 잡아도 되는 거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 거고. 그 모양을 이렇게 잡았을 때 너비가 최대인 거지, 그치? 예, B점이 여기 있을 때.
자, 삼각형 ABP 가질 수 있는 최댓값 2분의 1 곱하기 AB변의 길이의 높이가 h인데 2분의 1 곱하기 AB변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8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 8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 그죠? 그 다음 높이는 그대로 얼마가 나? 높이는 3이죠. 네, 높이는 3이요. 이렇게 3.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식이 2분의 1 곱하기, 아이고, 통분의 1이니. 얘가 그러면은 24로 잡을게요. 그러면 3, 5, 15에서 8 빼니까 7파인가요? 7파이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약분하면 8이니까 16분의 7파이 나오면 되겠는데 16분의 네, 7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대값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마 이 두 번째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기본형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 점에 잡혀서 왼쪽으로 얼마큼 이동되는지만 아니면 그 점에 잡혀서 어렵지 않게 구하는 거니까 아까 그 구한 그래프 이거랑 비슷한 문제 유형을 조금 응용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왜 은재야, 뭔 일이야? 자, 됐죠? 자, 54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57번 가보자. 아까 질문 나왔던 57번. 예. 너무 어려웠어요. 문제 너무 어렵대요. 지금 이 모의고사 유형은, 이 모의고사 유형은 실제로 학계에서 예,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수원 기본반에는 일단 수원 한 번은 배웠던 친구들 일부 있고 그 다음 수원을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는데 자 이건 정석에 나온 유형보다 많이 어렵죠? 예. 어렵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예. 시우님 휴대폰을 집어던졌네.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삼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나중에 또 수원시만 가져가면서 또 할 텐데 미리 한번 맛을 봐놓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 예. 알겠죠? 시우나 휴대폰도 집어던지면 죽여버릴 거야. 됐죠? 다음. 우석아 이거 사진 찍었니? 형광 친구들은 뭐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는 더 메리트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진 찍어놔. 자, 57번 문제네요. 다음 주어진 4개의 상관함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순서대로 골라보자. 자, 57번이에요. 자, 일단 기억해보니까 사인 여기는 19분의 10파이야. 그럼 일단 파이선에 가까워, 그치? 파이선. 파이선이면 180도 선에 가까운 거야. 자, 니은 볼까요? 니은. 여기다 둘게요. 코사인. 얘는 19분의 9파이. 그치? 네. 자, 디귿. 써놓을게요, 미리. 사인. 얘는 19분의 17파이. 자, 니을. 코사인. 마이너스 19분의 1파이는 어차피 구함수니까 그냥 19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너네 그래프를 먼저 잘 봐.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의 기본형을 잘 봐봐요. 기본형. 기본형.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최대 최소가 각각 마이너스 1에서 네, 1씩 잡혔지, 그지? 네. 여기 2파이선으로 잡을게. 근데 2파이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가 파이선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가 2분의 파이선이죠. 얘가 2분의 파이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선이고요. 그죠?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었어. 됐지? 예,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얼마인데 예, 45도일 때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만남 교점 얘가 몇이요? 4분의 파이요. 그때 함수값이 서로 같게 되는 거지. 4분의 파이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누가 더 커? 코사인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이 사인선이니까 예, 요 그래프를 기본 것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는 파이선에 가깝긴 한데 얘는 2분의 파이를 넘어섰거든? 그럼 각을 좀 판단해보자. 봐봐. 얘는 2분의 파이에다 얼마를 더한 걸까? 예, 여기서 2분의 파이 빼면 되죠? 봐봐. 19분의 10에서 2분의 1을 빼봐. 그럼 이게 38분의 얼마냐? 38분의 20에서 19 빼니까 1이야. 이렇게 되나? 맞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분모 쪽이 전부 다 19니까 얘 19로 바꿔볼까? 그럼 19분의 얼마 되면 0.5파이야. 그죠? 예, 분모 쪽을 19로 맞춰볼게. 그러면 얘는 각변환이 이루어지면서 얘는 세로선이 되고, 그럼 사인 그래프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그래프로 함수값이 변하지. 그럼 얘는 코사인 몇이 되냐면 2, 3면이니까 플러스 5이면서 얘 19분의 0.5파이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환산해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럼 코사인 각은 똑같으니까 각이 다르구나. 그럼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 더한 걸까? 또 19분의 9파이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얼마에서 예, 19분의 9에서 2분의 1을 빼볼게. 그럼 38분의 얼마가 되니? 예, 38분의 18에서 19 빼면은 마이너스 나오네. 예,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9분의 0.5파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지? 예. 그러면 얘는 세로선이 기준이니까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으로 바뀌고 어차피 1사분이니까 사인 19분의 0.5파이랑 바뀌어. 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 각을 이렇게 환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19분의 17파이야? 자, 사인. 또 바꿔볼까요? 2분의 파이에는 얼마만 더하면 될까? 저 2분의 1을 빼야 되나? 아, 19분의 17을 뺄게요. 자, 얘가 38분의 34에서 19 뺀 거죠? 그럼 38분의 얼마가 되니까 얘는 15가 나오네. 예. 그러면 식이 뭐가 되니까 19분의 7.58가 되죠. 상관없네요. 예. 그럼 얘는 각을 환산해보면은 코사인 뭐랑 같으니까 19분의 7.58이야.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제일 마지막도 이제, 아, 이건 됐네요. 그러면 19분의 그냥 1파이니까. 예. 그러면 90도보다 작은,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쪽에서 잘 봐봐. 자, 여기가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죠. 그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90도일 때 여기 1이었으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거지. 이게 사인 그래프고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지만 45도일 때 갖다 이 지점을 지나는 모양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그래프지. 그치? 그러면 코사인 19분의 0.58이면 예를 들면 여기를 19분의 0.58로 잡아봐. 자, 여기를 19분의 0.58로 잡아봐. 그럼 그때 나온 함수값이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는 19.5 여기 와보면 사인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니은은 기억보다 작은 거지. 그치? 예. 그니까 1번의 함수값, 여기가 기억의 함수값이고요. 얘가 니은의 함수값이야. 요 지점이 니은의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19분의 7.58이면은 이게 지금 반이 안 되죠. 그죠?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죠? 네, 코사인은 이쪽으로 내려가지. 그럼 19분의 7.5파이면은 이 정도로 나와요. 19분의 7.5파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네, 여기가 디귿이야. 그 다음에 19분의 파이면은 19분의 파이면 여긴가요? 네, 여기요. 이게 19분의 1, 19분의 1이니까 파이 안 붙였다, 쟤니. 파이를 여기 안 붙였네. 그럼 19분의 1이면 이 정도 되겠다, 그지? 그럼 얘가 디귿이 되겠는데? 아, 리을이 되겠는데. 미안, 잘못 넣었어. 얘가 리을이 되겠는데, 그지? 네. 그럼 제일 큰 거는 뭐가 되죠? 일단은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고요. 근데 니은하고 디귿에서 비교해봐야겠다, 그지? 제일 작은 거를. 그러면은, 자, 여기가, 아,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19분의 0.5파이고, 이거 19분의 7.5파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각을 환산해보자. 자, 얘는
지금 2분의 8보다 왼쪽이죠? 그럼 얘를 사인으로 바꿀 수 있나? 자, 얘를 사인으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각을 90도에서 빼면 되죠? 그럼 2분의 파에서 뭘 빼면 돼? 얘를 빼면 되죠? 19분의 7.58 빼면 값이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뭐냐면은 얘랑 얘랑 더한 각이 90도일 때는 코사인 사인과 똑같잖아. 그럼 얘는 값이 봐, 여기를 뭘로 봐야 되죠? 아, 2분의 파이니까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사인 뭐랑 같은 거지? 19번에 아, 잘못 봤다. 이거를 잠시만요.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인으로 해야지. 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게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 이거 90도에서 빼면 안 나와요. 2분의 파이에서 빼면. 이렇게 빼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면 여기가 뭐가 와야 되죠? 사인이 온 게 맞죠? 아, 이렇게 온 게 맞다. 그치? 그러면 여기가 사인. 자, 각을 환산해 볼게요. 그럼 통분하면 얼마가 되죠? 38분의 19에서 못 뺐으니까 예, 250에 27에 14. 예, 15파이를 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사인 38분의 4니까 19분의 2파이가 되죠. 그죠? 사인 값으로 환산이 됐으니까 19분의 2파이는 여기로 들어가지. 19분의 1파이보다 오른쪽 큰 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값이니까 위로 가네. 그러니까 디귿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디귿이란 말이야. 감투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볼게요. 얘가 19분의 2파이란 말이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일 잡은 게 니은이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 그지? 자, 다시 지금 여기랑 아까 여기를 어려운 표시 넣으니까 이게 누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함수값을 동일하게 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를 사인 함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랑 각을 넣을 때 2분의 8, 다시 말하면 90도면 서로 함수값이 같다라고 우리 여각관계에서 배웠으니까 각을 환산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인 19분의 2파이랑 같기 때문에 니은보다는 더 위에 있는 값이란 말이야. 예. 자, 이거 한번 캐기 잘 해놓으세요. 예. 별표 3개. 제일 크게 나오는 값은 어딘지 알아요. 그죠? 예. 기억이 확실한데 이제 니은하고 디귿에서 값을 환산하기가 지금 힘들었어. 사인과 코사인을 바로 비교하기 힘드니까 코사인을 이쪽을 바꿔야 되고 이쪽을 바꿔야 되고. 그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치? 각을 90도에서 빼주는 관계로 가면 되는 거니까. 예. 자, 57번 별표 3개.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기억,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건 니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자, 57번 해결됐고요. 이제 63번 가보자. 자, 64번이요. 자, 선생님 어차피 녹화 방송에 다시 올려놓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혹시 뭐 사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온라인 강의 녹화 방송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 때쯤에 다시 완료돼서 올라갈 거야. 네, 다시 보세요. 자, 그 다음이 63번이었어요. 자, 63번. 자, 문제 봅시다. 얘는 x의 범위가 0부터 8이래요. 자, y는 얘는 코사인 2x 그래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y가 k라는 상수함수가 그려지는데 k값은 항상 양수긴 양수인데 1을 못 넘는 상수값이야. 그치? 그때 나오는 좌표값을 a하고 b, x좌표를 a라고 b라고 봤는데 여기는 A가 B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야. 자, 두 번째 볼게. 이번에는 코사인 EX라는 그래프 여전히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K야. 아, 음수 쪽으로 가는구나. 그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알아봤더니
C하고 D가 나오는데 C가 왼쪽에 있어요. 네. 그때 A, B, C, D를 전부 다 더해버려요. 자, 먼저 코사인 V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데 이 그래프의 주기는 몇이니까? 그렇지, 원래 주기가 2파였는데 X 앞에 양수 2가 붙어있으니까 주기가 파야. 그럼 여기서 모양이 한 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려볼게요. 각을 판단해서 더하고 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얘는 최대 최소 값이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여기서 모양이 한 번이야. 지금 가운데가 얘가 2분의 8이에요. 그럼 여기가 4분의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그죠? 예. 그럼 모양이 얘는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랑, 그 다음 여기랑 지나면서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야. 이게 모양이 한 번이지. 이렇게 모양이 한 번이지. 그때 나오는, 자, 가로선을 잘 봐. 가로선은 각을 더하고 빼는 건 반드시 여기서 각을 더하고 뺀다. 가로선에서. 여기서 각을 더하고 뺀단 말이야. 4분의 파이 선하고 2분의 3파이 선에서 각을 더하고 빼지 않아. 자, 그때 상수함수를 y는 k를 그려볼게. y는 k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k는 0과 1 사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이게 y 이퀄 k야, k. 그치? 그때 만난 교점이 두 개인데 여기 앞쪽에 있는 값이 a지. 그럼 여기가 간격이 a니까 3이나 그럼 여기 간격도 a죠. 그치? 예. 그럼 이 값이 뭐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그럼 b의 값은 뭐라고 하냐면 파이에서 a만큼 뺀 거야. 이 간격만큼 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을 뺐어. 그치? 예. 그럼 여기서 파이에서 a를 뺀 거야. 이렇게 푼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를 예, 주황색으로 그려볼까? 예, 상수가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줄까 그냥? 선생님 임의로 그냥 이렇게 그릴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야. 그때 나오는 교점이 또 두 개인데 그때 나오는 첫 번째 좌표가 c야. c. 여기가 c.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d예요. 그쵸? 예, 봐봐. 얘는 항상 0라드 그 다음 2분의 파일라드 파일라드에서 더하고 빼는 거야. 봐봐. 요 길이가 몇이야? 요 길이가 c죠. 여기까지가 c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야. 길이가 요게 c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d의 값을 뭘로 환산하냐면은 파이에서 빼는 거지. 파이에서 요 간격 c만큼 빼는 거야. 요 간격이 몇이니까 c니까. 그럼 얘는 파이에서 d를 파이에서 c값을 뺀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전부 다 문자가 자, 전부 다 소거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 a는 그대로 a가 될 것이고 b를 바꾸면 되는 거야. b는 파이에서 a가 뺀 거고요. c는 그대로 c가 되는 거고 d는 어디에서? 파이에서 c를 뺀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거시키고 다 소거시키고요. 남는 게 보니까 파이 두 번이니까 2파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문제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저기, 4번에서 정답은, 예, 23번, 2번. 이렇게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온라인 이해하시고 있죠? 자, 이제 문제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아. 예. 자, 뭐로 가볼까요? 66번 가볼게요. 자, 66번. 자, 이제 지웁니다. 야, 오늘 시간 잘 간다. 66번 그래프를 도각이랄까? 자, 상수 a에 대해서 fx 함수 값을 a 곱하기 sin 자, bx의 값인데 이때 b의 값은 양수라고 나왔네요. 뭐 주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저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그냥 그래프 여기다 한 번 다시 그려줄까? 최대치수는 4하고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모양 반복이죠. 뭔가 이렇게 대칭된 것 같은데? 이런 식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최대치수는
최대값 여기 다 나왔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다 나왔고 끝에 여기가 1에서 끝났네. 그치? 그럼 주기가 얘는 1이구나. 모양이 왼쪽도 반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반복이에요. 자, 여기가 1이면 여기 몇이야? 얘가 2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몇이야? 얘가 4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몇이야? 4분의 3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문제에서 주기값을 따져봤더니 주기가 얼마가 되었을 때? 자, 원래 주기 2파인데 양수 b로 나눴을 때 주기가 1이야. 주기가 1.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되냐면 그냥 2파이에요. b는 2파이. 그럼 식이 이제 함수식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자, fx는 a 곱하기 sin 2파이 x, 그치? 네, 이렇게 잡힌 거네. 됐죠? 예. 그때 최대값은 얼마나 됐어? 4로 됐지. 최대값 어차피 a는 절대값 붙인 거니까, 그치? 최대값 맥시멈. 네. 그 값이 얼마가 나왔고요? 4가 나왔네요. 최대값 4. 됐죠? 뭐 a는 어차피 무슨 수였어? 아, a가 양인지 문제 안 나왔구나. a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 못 따지네, 그치? 네. a는 양인지 문제 몰라요 지금. 근데 의미상 잘 받아. 얘는 a가 음인 값인 게 뭐냐면은 사인이 원래 함수 모양대로 나오려면은 요 점이 여기로 갔어야 돼요. 위로 먼저 뻗쳤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도 예상할 수 있지.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대칭되는 형태니까 a 자체는 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함수값 하나를 대입해봐도 되는 거야. 자, 함수값 4분의 1을 대입해봐도 4분의 3을 대입해봐도 되는데, 선생님 함수값 f 4분의 1 구해볼게. 4분의 1에서 무슨 값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라는 값 나오거든. 자, 4분의 1 여기다 대입해봐요. a 곱하기 sin, 자, 4분의 1 대입하면은 여기가 2분의 8가 되나요? 네, 여기가 같이 마이너스 4가 돼서 sin 90도가 되면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아까 선생님 예상한 대로 나온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a, b는 다 정해진 거야. 네. 그래서 sin, 자, 뭐를 구해봐라? a분의 b의 값을 알아봐라. 그럼 sin a 자리에 마이너스 4 대입했고 b 자리에 2 대입했으니까, 자, sin 뭐를 구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한 거야. 그럼 얘는 기하함수니까 뭐야? 마이너스 sin 2분의 파이죠?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예.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칫 이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네. a가 양인지 음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67번 가보자. 문제야,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 자꾸 어렵다고만 하면 안 돼. 자, 67번이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나. 자,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림상에서는 지금 1부만 나왔네. 1부만. 자, 이쪽에 나온 그래프를 살짝 다시 그려볼게요. y축 가로축 x축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죠. 여기가 1인가요? 뭐 여기는 1인거죠 그죠? 모양 이렇게 나온거라. 그치? 여기만 1부가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a점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2분의 파이, 이 선이 2분의 파이 선이니까. 그 다음에 요점이 a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부분에 h점을 잡아봤어. 그 다음에 요점이 만난 결점 b점인데요. 직선이 요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우수네. 이렇게 나온 거네. 자, 요 만난 결점 여기가 c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l직선이래요. 여기 b점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관계시계가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 읽어보세요. OC의 길이가 뭐랑 같대요? 4분의 3 BH랑 같대요. 그죠? 그럼 양변에 4를 곱해볼게요. 그럼 4 곱하기 OC의 길이는 3 곱하기 BH니까 비례상수가 나오지. OC의 길이하고 BH 길이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 대 4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이럴 때는 분수꼴로 가지 말고 비례상수를 쓰세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뭘로 잡을 거야? OC의 길이를 3K로 잡을 거야. 여기를 3K로 잡을 거야. 길이 자체를. 그 다음 BH 길이를 뭘로 잡을 거냐면은 여기를 4K로 잡을게. 됐니? 자, 잘 봐.
그리고 직각사각형 두 개가 마주보고 있죠. 닮음이죠. 여기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3대 4의 닮음이니까 이 길이도 3대 4가 되겠지. A라는 문제에 안 나왔으니까 3A라고 할게. 이게 3A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가 4A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3A라는 길이가 2분의 파이잖아. A 값은 나왔단 말이야. 봐요? 얼마요? 3A가 얼마니까? 2분의 파이니까. A 하나는 몇이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A 하나가 30도 자리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7A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그죠? 7A가 되면은 여기가 7배가 되니까 6분의 7파이죠. 그죠? 6분의 7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자, 넣어볼게요. 자, 코사인 y 값.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자, 코사인 뭐랑 같으니까? 코사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인가요? 그죠? 그럼 파이선이면 가로선이니까 코사인이 안 바뀌어요. 코사인 6분의 파이인데 2사분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코사인 30도면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죠. 유점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그죠? 자, B점의 좌표 만들었어요. B점의 좌표가 결국 뭐가 됐다? 예, 여기가 7A면 6분의 7파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때 나오는 Y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지? 예. 유점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요. 유점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 갖고 하는 거니까 기울기면 어차피 뭐 어디야? 요 비율이 7A고 여기가 몇이니까? 7K니까. 자, 기울기. 직선 L의 기울기 구할게. 기울기는 자, 직각사각형 그리면 되니까 여기가 몇이야? 7A분의 7K죠. 7A분의 7K인데 음수죠. 그죠? 그럼 얘 마이너스 A분의 K 구하면 되는 거지. 자, A값 나왔잖아? A가 이거였어요. A가 6분의 8이었단 말이야. A가 얘가 6분의 8이가 된 거고요. 그죠? 그럼 K 하나도 구할 수 있구나. 4K가 몇이 된 거야? 4K가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네. 자, 뭐라고요? 4K 길이 하나가 뭐라고요?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길이 하나가. 그럼 K는 몇이 되니까 8분의 루트 3이니까. 그지? 그지? 그럼 요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8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요게 기울기지, 뭐. 그죠? 아니면 여기서 구해도 돼요. 요 직각사각형에서 구해야 되는 거지. 요렇게 찾아도 되는 거지. 아니면 요렇게 찾아도 되는 거고요. 예.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뭘로 갑니까? 안에 거분에. 마이너스 8파이 분에. 6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 분에 3루트 3.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래? 요게 기울기네. 예. 기울기가 좀 특이하게 나왔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문제 괜찮은 응용 문제예요. 자, 67번까지 지금 해결됐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무서워, 뭐, 사탕 좀? 껌 줄까? 이렇게 힘들어해. 자, 81번을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자, 우리 온라인 듣고 있는 친구들, 껌 먹고 싶으면 나와라. 알겠지? 자, 태연이 필요하면 뭐. 우선은 뭐 힘이나 필요한 용식이 있고 소용이 괜찮아? 기술. 자, 지우입니다. 나 문제 좋은 거였어요. 67번. 자, 이렇게. 자, 이제 프린트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4시 지금 3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 받으면 4시 10분 지날 것 같아. 그럼 4시 25분에 좀 칠 거니까 5분만 쉬었다가 테스트 바로 들어갈게요. 자, 81번이에요.
자, 그린 건 점 D와 점 T가 X축 위에 있고 함수, 함수가 먼저 그려볼게요. Y는 사인 4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네, 그지? 직사각형 하나가 내접해 있대요. 자, 그래프를 한쪽만 그려볼게. 자, 최대값은 어차피 1일 거니까 여기를 1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기가 얼마냐? 자,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지? x 앞에 붙어있는 양수 4분의 파이로 나누면 8 나오나요? 됐나요? 예. 그러면 이건 반쪽짜리 그래프니까 주기가 8인데 반쪽이죠. 그럼 여기가 4로 잡혀야 되는 거야. 자, 그래프가 보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주기가 8이니까 반쪽짜리야. 원래는 그래프가 여기까지야. 거기가 8이야. 그럼 가운데 선이 뭐가 됩니까? 가운데 선이 2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가운데 직사각형 하나가 내접해 있어. 이렇게 내접해 있어요. 그죠? 요 좌우 길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예, 같게 된다는 아주 저기 좋은 장점이 있네, 그지? A점, B점, T점, D점 이렇게 잡아놓고요. 문제 봤더니, BC 길이가 나왔어요. 자, BC 길이가 얼마로 나왔냐면, 전체 길이가 3분의 4로 나왔어요. 그럼 요 길이 하나가 얼마예요? 3분의 2가 된 거예요. 여기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예. 그럼 B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2에서 3분의 2만큼 떨어졌으니까 3분의 4인 점이 되는 거네. B점의 좌표가 3분의 2에서 얼마를 뺐으니까 2에서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치? 따라서 B점의 좌표는 3분의 4,0이야, 그치? 이렇게 된 거네. 자, 문제는 그러면 가로 길이 나왔으니까 세로 길이 알려면 B점에서 나오는 어떤 함수값 하나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 함수식을 fx라 부를게요. 그래서 함수가 뭐를 알아봅니까? x자리에 3분의 4를 넣어볼게요. 그럼 f 3분의 4를 집어넣을 때 특수각이면 같이 나오니까. 자, sin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가 된 거죠? 3분의 4가 된 거죠? 아, 딱 나오네. 그럼 sin 얼마가 되니까 3분의 파이니까 6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죠, 뭐. 그치? 네. 그러면 이 AB 길이가 뭐가 된 거야? 이게 된 거지. 이게 AB 길이지, 그니까. 넓이 바로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예,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3분의 4,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죠. 세로의 길이. 예. 세로의 길이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 하니까 3분의 2 루트 3이라면 넓이 얻을 수 있겠네, 그지? 예. 근데 좀, 이것도 괜찮은 문제야. 자, 이렇게 해서 답 찾으세요. 객관식이었나요? 예. 그러면 답이 5번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태민아, 이거 이해됨? 태연아, 이거 이해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질문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오늘 예정대로 아까 선생님이 센 프린트 복사해서 준 거, 예, 센 그 수원센 아직 구입하지 못한 친구가 일부 있어서 선생님이 센을 현강 친구들을 일단 복사해서 나눠준 게 있어요. 남은 시간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오늘은 숙제를 뭐를 낼 거냐면은 요걸 낼 거야, 아니라. 예, 요거 오늘 그 준 거. 이거는 여기다 풀면 안 됩니다. 프린트에서 풀면 안 돼요. 노트에다 푸는 거예요. 예. 지금 수업 중에 선생님이 홀수만 먼저 풀라고 했고, 그 다음 나머지 138번부터 108번까지. 오늘은 지수 파트 숙제 줄 거야. 다음번에는 또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시간에는 루브 파트를 줄 거예요, 또. 알겠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게요, 앞에서부터. 예. 그리고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놨는데,